이렇게 variable이 바로 람다로 가는 거를 람다 프로덕션이라고 해요. 이게 왜 문제가 된다 그랬죠? sentential form의 길이가 줄어들게 만드는 거죠. 람다 프로덕션이 있으면. 그래서 문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게 없어야 우리가 데리베이션하고 파싱 할때 좋거든요. 근데 직접 람다로 갈 수도 있지만 여러 번 거쳐서 람다로 갈수 있는 그런 이런 variable들도 있거든요. 이런 거를 어떤 variable이라고 하냐면 nullable variable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법이 있다고 합시다. A는 BC로 가고, B는 람다로 가고, C도 람다로 가고. 그러면 B하고 C는 여러분 다 람다가 될수 있는 건 알겠죠? 바로. 하지만 A도 역시 람다가 될수 있겠죠? 그러므로 여기서는 A, BC 모두 널러블 한 겁니다. 데리베이션을 거쳐서 A도 람다가 될수 있거든요. 요 용어를 하나 알아두고요.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그래머가 있다고 칩시다. 이 그래머에서 우리가 람다 프로덕션을 지우고 싶어요. 람다 프로덕션은 S1에서 이 람다로 가는 이 프로덕션이겠죠. 이걸 지우고 싶은데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요? 뭔가 이 그래머를 가지고 여러분이 바꾸는 걸 생각하지 말고 어떤 규칙적으로 바꾸는 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규칙을 적용하면 될 것인지. A, B. 왜 그렇죠? 아, 자, 우리가 맞아요. 데리베이션 과정을 생각. 그러면 S가 A, S1, B로 간 다음에 S1을 선택할 수 있는 게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걸 선택하든지 이걸 선택하든지. 그러면 이쪽을 선택하면 A, S1, B가 되는 거고 이쪽을 선택하면 그냥 바로 AB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중간에 람다를 제거하려면 람다를 반영한 그 센테이션 폼으로 바로 가도록 그래머 프로덕트 룰을 추가하면 되겠죠. 즉 S에서 AB로 바로 가도록 프로덕션 룰을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여기에 AB를 하나 추가해야죠. 그럼 다 됐나요? 김민석. 더할거 없어요? 그렇죠. 이게 여기서도 또 보면 이게 S1인데 S1에 대해서 이 룰을 적용할 수도 있고 이 룰을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두 번째 거를 적용하고 나면 AABB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바로 여기에 람다를 S1 자리에 결국 이 람다라는 게 S1 자리에 들어가 버리면 두 번의 어떤 데리베이션 과정을 한 번에 하는 거니까 지금 요 AB는 이 람다를 이 S1에 넣어서 나온 거고요. 여기에도 집어넣어서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여기도 AB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요거를 이렇게 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써볼까요? A, S1, B, S1, A, S1, B, S1, 람다. 이렇게 쓰고 나면 이렇게 이렇게 데리베이션 한 다음에 이 S1들이 람다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바로 넣어서 그 두 번을 한 번으로 줄이는 거죠. 여기에 AB, 여기에 AB 하면서 이 람다를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반영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이그잼플 6.5를 한번 풀어보세요. 띠어렘 6.3에 있는 얘기를 길게 내가 해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이그잼플 6.5를 풀면서 우리가 그 핵심 아이디어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할 일은요, 람다 프로덕션들을 찾고 이렇게 널러블한 variable들이 어떤 게 있는지 찾아야 돼요. 이 경우는 문제가 쉬웠어요. S1만 그냥 널이 될 수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널이 될 수 있는 변수가 조금 더 많아요. 널이 될 수 있는 변수가 어떤 게 있어요? 그렇죠. BC가 널이 되는 거는 여기에 람다가 있으니까 그냥 바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A도 널이 될 수 있어요. A도 람다로 갑니다. 이런 식을 통해서. 그래서 그냥 바로 람다로 간다고 써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룰을 잘 관찰하면 람다로 갈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D는 안 되죠. 그 다음에 S는 요게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요거 세 개가 다 람다로 가더라도 A가 남으니까 안 되죠. 그래서 람다로 갈 수 있는 변수들은 A, B, C예요. 여기다 쓸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할 일은 이전에는 우리가 그냥 S1이 람다니까 S1 들어가는 자리에 람다를 그냥 대입해서 나오는 것만 썼잖아요. 근데 여기 여러 개가 되면은 어떤 게 람다가 될지 어떤 게 어떤 상황에서 람다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A가 람다가 되는 경우, B가 람다가 되는 경우, C가 람다가 되는 경우 세 번 해보면 되겠죠. 모든 조합에 대해서 다 해봐야 돼요. A만 람다가 되는 경우, B만 람다가 되는 경우, C만 람다가 되는 경우 해서 룰들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AB, BC, AC 이렇게 두 개씩 마지막에는 ABC가 모두 람다가 되는 경우 그거 다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룰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해봅시다. 그럼 먼저 원래 있던 프로덕션에서 람다로 가는 프로덕션을 빼고서는 다 적어요. 그건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뭘 더 추가하냐면 A, B, C가 각각 A, B, C 모든 조합이 람다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서 추가하는데 내 생각에 이게 제일 어려우니까 나중에 하고 추가할 필요가 없는 거는
요 세 개의 룰에 대해서는 추가할 게더 이상 없죠. 왜냐하면 여기는 터미널만 나와 있고 얘는 람다가 되지 않는 거니까 이거는 바뀌는 게 없어요. 근데 이거의 경우 b하고 c가 람다가 될수 있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는데 b가 람다가 되는 경우가 있고 c가 람다가 되는 경우가 있고 둘다 람다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걸 생각해 보면 b가 람다가 되는 경우는 뭐를 추가하면 될까요? b가 람다가 되면 b가 람다가 되니까 그냥 c만 써놓으면 되겠죠. c가 람다가 되면 b만 적으면 되겠죠. 네, bc가 람다가 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여기가 람다가 되는데 우리 람다 프로덕션을 없애려고 하는데 그걸 적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적지 말고 그 뜻이 뭐냐면 나중에 a도 람다로 다른 데서 a가 나오면 그 a도 람다로 가는 걸로 생각하라라고 여기 썼기 때문에 따로 안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에 유의하세요. 그러면 이제 여긴 됐어요. 우리 S에 대해서 해봅시다. 똑같이. S가 좀 많아요. 남원구. 일단 각각 하나씩 람다가 되는 경우를 좀 나열해 봅시다. 예. 네. 그러니까 A가 람다가 되는 경우는 여기 어떤 프로덕션이 추가돼요? 그렇죠? A를 빼버리고 이게 추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B가 람다가 되는 경우 얘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C가 람다가 되는 경우는 ABA가 되겠죠. 오케이. 이제 하나짜리는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짜리. 연주안. 두 개짜리는 어떻게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상화. AB가 람다가 되는 경우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AC가 람다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없어져서 BA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BC가 람다가 되는 경우는 AA가 되겠죠. 하나 남았죠? 뭐가 남았어요? 다 람다로 가는 경우. 그 경우가 다 람다로 가면 A만 남겠죠. 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Substitution하고 비슷한 거예요. 람다 프로덕션이 있을 때 어떤 프로덕션을 하고 람다 프로덕션을 하게 되면 그 람다 프로덕션을 이전에다가 미리 반영을 하면 람다 프로덕션을 안 보이게 할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래머는 똑같지만. 대신에 이렇게 길어지겠죠. 왜? 길어지는 이유는 여러 람다 프로덕션의 조합이 들어가니까. 잘 이해돼요? 이해가 돼야 되죠. 퀴즈를 보려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습니다. 유닛 프로덕션 없애는 거. 여기 잘 보면 유닛 프로덕션이 있어요. 어떤 게 유닛 프로덕션인가요? 이성우. 이원창. 몰라요? 이준혁. 이호진.
임준수. A에서 BC로 가는 거요? 한효경. 강성구. 그래요? 김중훈. C에서 D로 가는 거 여기죠? 이게 왜 유니프로덕션이에요? 그쵸. 하나의 variable에서 또 다른 하나의 variable로 가는 거고, 조금만, 이거 사실은 그래머에 이런 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있을 필요가 없느냐? 이런 걸 허용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만약에 A 하나만 있는 이런 그래머를 만들고 싶은데, 유닛, 이게 가장 간결한 그래머겠죠. A 하나만 있는 거면. 그런데 유닛 프로덕션을 허락하면 S가 A로 간 다음에 A가 B로 간 다음에 B가 C로 간 다음에 C가 D로 간 다음에 D가 A로 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닛 프로덕션은 의미가 없는 프로덕션이에요. 람다 프로덕션은 오히려 문법을 그래도 간결하게라도 해주지만 유닛 프로덕션은 원래 근본적으로 쓸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유닛 프로덕션을 줄이는 게 꼭 필요하고요. 유닛 프로덕션을 어떻게 줄이는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그냥 보면 쉬울 것 같아요. 이거 따라가면서 그냥 하면 되지 않아? 그런데 이제 이거는 variable 간의 variable을 노드로 보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일종의 대그 형태가 되는 거고요. 사이클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찾아서 지우려면 이제 조금 노력이, 우리가 그래프로 제대로 그려줘야 됩니다. 유닛 프로덕션을 지우는 거는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지금 이게 유닛 프로덕션이죠? 그러면 이게 S에서 A로 간 다음에 A가 뭐로 갈 테니까 그걸 미리 반영해서 Substitution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대체해 놓으면 되지 않냐. 그러면 A가 A로 가니까 A 대신에 이걸 바로 적어서 S는 A로 가면 난 유닛 프로덕션을 싹 잘 없앴다. 기본 아이디어는 이게 맞아요. Substitution을 쓰는 거.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S에서 A로 가고요. A에서 B로 가고 B에서 A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Substitution을 한다고 해서 유닛 프로덕션이 다 없어지지 않아요. 이런 사이클이 존재해버리면 얘는 얘를 대체하려고 하고 얘는 얘를 대체하려고 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디펜던시 그래프라는 걸 그려서 유닛 프로덕션인 것끼리 다 모아야 돼요. 다 동일한 배리어블끼리 어떻게 모으느냐. 먼저 여기서 유닛 프로덕션을 다 찾습니다. 이거, 이거,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요. 에스에서 B로, 그 다음에 B에서 A로, 그 다음에 A에서 B로. 그 그림이 여러분 책에 피규어 6.3에 있는 그림이에요. 자, 그럼 이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먼저 이 그래머를 유닛 프로덕션이 없는 그래머만 빼서 이쪽에 하나 그려요.
그렇어요. 그 다음에 유닛 프로덕션이 있는 걸 채워줘야 되는데 S는 조금 더 어려우니까 이건 조금 이따 하고 B, A를 먼저 봅시다. 여기서 B에서 A로 가는데 그쵸? 근데 이 A는 결국에 A 또는 BC로 갈 거잖아요. 지금 유닛 프로덕션을 다 제거하고 나니까 그렇게 됐죠. A 또는 BC로 가죠. 그럼 여기 A로 가는 거 대신에 이 자리에 A 또는 BC를 추가해 줍니다. 그다음에 B의 경우는요.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는데 B가 가능한 거는 결국 BB니까 이 자리에도 BB를 그냥 추가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머나 디펜던시 그래프를 생각하면 B가 뭐 A로 갔다 B로 갔다 막 왔다 갔다 할 텐데 결국 B에서 마지막 터미널로 가는 프로덕션을 하든지 A에서 마지막 터미널로 가는 프로덕션을 하겠죠. 그러니까 원래 B에서 터미널로 가는 건 여기 적어놨고 A에서 터미널로 가는 거를 여기다 추가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유닛 프로덕션 없이 다 해결이 되죠. 마찬가지로 A도 마찬가지. 근데 이게 S의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게 S에서 B로 가니까 그냥 B에 있는 것만 추가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 B가 다시 A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B랑 A랑 있는 걸 모두 추가해줘야 돼요. 그게 이 디펜던시 그래프에서 보이는 거죠. S가 B로 바뀌었다가 다시 A로 바뀔 수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걸 다 추가해줘야 돼서 여기에는 이거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책에 있는 것처럼 A, BC, BB 이렇게 모두 추가가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아야 해요. 헷갈리지 않아야 하고 기본적으로는 다 Substitution이에요. 둘 다 람다 프로덕션 리무벌이랑 유닛 프로덕션 리무벌 둘 다 Substitution인데 유닛 프로덕션 리무벌은 이 유닛 프로덕션에 해당하는 거를 서브스티튜트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얘를 삭제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얘를 터미널로 다 바꿔서 그냥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람다 프로덕션 리무벌은 람다가 그냥 빠지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람다가 들어갈 자리에 람다를 대입해서 Substitution을 하는 거죠. 두 개가 좀 다릅니다. 그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하는 게 하나, 그 다음에 또 연습을 해갖고 익숙해지는 게 하나, 그 두 단계가 필요하죠. 수업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우리? 어떤 그래머에서 람다 프로덕션도 없애고 유닛 프로덕션도 없애고 유즐리스 프로덕션도 없애는 게 궁극적인 목표였어요. 원래 시작할 때. 그런데 순서가 중요해요. 자, 지금 진철규 학생이 좋은 질문을 했는데 람다를 없애는 와중에 유닛 프로덕션이 새로 등장했죠. 그래서 유닛 프로덕션을 먼저 지우고 람다 프로덕션을 지우면 다시 유닛 프로덕션을 없애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증명은 안 하겠지만 우리 예제로 보면 람다 프로덕션을 먼저 없앤 다음에 유닛 프로덕션을 없애야 두 개가 다 잘 지워집니다.
근데 유닛 프로덕션을 없애는 과정에서 람다가 살아날 것 같지는 않죠. 왜냐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람다를 넣는 게 없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프로덕션 룰이 사용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유즐리스 프로덕션이 생겨요. 이걸 없애고 나면. 그래서 순서가 유닛 프로덕션을 없애고, 아, 람다를 없애고, 유닛을 없애고, 그 다음에 유즐리스 프로덕션을 없애고, 요 순서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 안 살아나요. 그리고 유즐리스 프로덕션 없앨 때도 그 안에 두 스텝이 있는 단계가 있다고 했죠. 터미널을 못 만드는 프로덕션을 지우고 그 다음에 S에서 도달 가능하지 않은 프로덕션을 지우고 그 순서도 중요해요. 그 순서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연습 문제에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순서를 다 맞춰야 우리가 모든 문제가 되는 프로덕션 룰들을 싹 지울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시간 줄까요? 혹시 문제를 풀어보라 그러면 열심히 한단 말이야.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 이유는 틀리기 위해서 푸는 거죠. 아니, 틀리기 위해서는 또가 아니라 그 원래 잘 맞을 거면은 원래 알고 있었다는 뜻이고 틀려가면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틀리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시험 때만 맞으면 되잖아요. 사실 뭐 시험 때도 못 맞아도 되지. 마지막에 한 번만 확실하게 알면 되죠. 중간 과정에선 틀리더라도. 아,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도전을 잘 안 해서. 그 스티브 잡스가 애플로 성공하기 전에 수많은 회사를 말아먹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회사를.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이 쌓여서 나중에 그걸 잘하게 됐지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애플로 성공하고 그 다음에 한 7, 8개 회사를 말아먹고 마지막에 다시 애플로 돌아와서 성공을 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는 아까 진철규 학생이 뭐 물어봤으니까 내가 거꾸로 물어봐도 되겠죠. 이거 답을 한번 나와서 적어봅시다. 여기선 그냥 우리가 람다 프로덕션만 지우면 되죠? 네. 지운 버전을 써주세요. 그 다음에 진수원 학생 목표가 이거예요. 목표가 뭐냐 그랬잖아요 아까. 목표를 완수해 보세요. 나와서. 근데 단계별로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람다 지운 거 먼저 쓰고 유닛 지운 거 쓰고 지운 거 쓰고 순서대로. 이게 사실은 널러블한 걸 지우고 유즐리스를 지웠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 정확하게 말하면 그걸 한 거예요. 예, 근데 그거 약간 구별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조금 더 하면 사실 널러블한 거 지우는 단계는 이렇게 돼야 돼요. 원래 거에서 널이 아닌 거 일단 다 써요. 널이 아닌 거 다 쓴 다음에 널인 조합을 다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그럼 이 경우는 A, B 각각 한 번씩 하니까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AA 나오고 그쵸? 여기는 A가 널로 가니까 요거 하나 나오고 이렇게 만든 게 널러블한 것만 지운 거고요. 이 규칙, 그냥 규칙을 그대로 적용해서. 근데 잘 보면은 A 변수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유즐리스 프로덕션이 생겼단 말이에요. 다 됐어요? 다 된 것 같은데. 네. 좀 멀리 떨어져서 보면 더 잘 보일 수도 있는데. 유즐리스 프로덕션이 생겼으니까 A 관련된 걸 다 지울 수 있죠. 그러면 요거랑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지금 진철규 학생이 한 거는 람다 프로덕션 지우고 널러 저 유즐리스까지 지운 버전을 만든 거고 책에 있는 걸로 하면 여기까지가 끝인데 뭐 시험에 내서는 이걸 쓰든 이걸 쓰든 당연히 맞게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람다 프로덕션 지우고 좀 더한 거니까. 근데 뭐 하다가 쓱 잘못해서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오케이, 잘 했고요. 목표가 잘 달성이 됐어요? 봅시다. 람다 프로덕션이 잘 지워졌는지. 일단 람다 프로덕션은 여기서 뭐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A만 람다로 가는 거고요. 여기 A가 하나도 안 나오니까 여기만 나오니까 이걸 다 옮겨 적고 람다 빼고 다 옮겨 적은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여기에 람다를 대입한 A를 잘 추가한 거죠. 여기까지 좋습니다. 어디요? 아 여기 안 했구나. 오케이. 자기가 안 하고서 나한테 시키는데? 왠지? 그렇죠. 여기도 람다가 있으니까 여기도 AA가 추가돼야 되겠죠. 멀리 떨어져서 보니까 보이지. 아. 추가가 됐어요. 그럼 그 바뀌었을 것 같은데? 여기 한번 더. 아. 이거는 그러면 유닛 프로덕션만 지우고 아 유즐리스 프로덕션까지 없애고 아 유닛 프로덕션 지울 때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오케이 지금 요 버전이 있는데 책에 있는 거대로 따르면 요렇게 해야 되는 게 지금 유닛 프로덕션을 지우는 책에서 설명한 방법은 우리가 이게 유닛 프로덕션이잖아요. 그렇죠? 이 B 자리를 대체하는 거예요. C가 이렇게 B로 가는 거. 그래서 얘를 여기다 적어주는 거죠. 근데 맞아요. 이 C 자리에다가 이렇게 써도 사실은 말이 되는 거죠. 그걸 쓴 거예요, 이건 지금. 그런데 우리 책에서 얘기한 방법은 요걸 C 자리로 대치를 하고 그러면 요게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서 요 룰이 다른 데 C가 안 나오죠? 그쵸? C가 BC, BBC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요 유닛 프로덕션이 대치가 되는 거죠. 빠져나와. 사실은 이걸 이걸로 대체하는 방법은 아까 람다랑 했던 방법이고 이건 지금 그래서 두 개가 약간 다르다는 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useless production을 지우는데 먼저 도달 가능하지 sentential form을 sentence에 도달 가능하지 않은 걸 지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지워야 돼요. 도달 가능하지 않죠? 그러고 나면 얘도 안 돼요. 그러고 나면 여기 얘도 빠져야 돼.
그래서 이렇게 네 개가 남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이게 유즐리스로 보이죠? 왜요? B에서 B로 도는데 얘가 안 없어지잖아요. 이거. 아니, 이거. 이 자체가 유즐리스잖아요. 그쵸? B가 뭐 다른 터미널로 가는 여기 이게 없잖아요. 얘가 유즐리스가 없어지니까 여기서 그렇게 해도 같은 결과는 얻기는 해요. 그러니까 시험에 이걸 내면은 끝까지 다 맞아야 맞는 거죠. 중간에 맞으면 뭐 부분 점수를 줄 수 있는데 끝까지 다 가는 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미션이 될 겁니다. 끝까지 쭉 따라가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 답을 보면 이게 C로 돼 있는데 C로 풀었고요. 문제에는 B로 돼 있고. 근데 B로 한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운 거죠. 조금 더 어려워요. B로 돼 있는 게. 아, 마찬가지인가? 아, 조금 더 어려워요. 그거는 디펜던시 그래프 그려야 돼. 유즐리스 제거할 때. 아, 시험에는 나중에 B로 내야 되겠네, 그러면. 오케이. 그래서 요 챕터 우리 지금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배운 것들은 네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 테크닉을 배웠는데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책에 있는 예제 많이 풀어보고 연습 문제 풀어봐서 여러분들이 익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아까 조금 전에 유니프로덕션 지울 때 헷갈리잖아요. 람다랑 헷갈려 막.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여러 번 해서 익혀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금요일 날은 임시 공휴일이니까 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보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예.